자, 이번에는요, 난수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어요. 난수. 우리가 사실 파이썬에서도 난수를 만들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난수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아, 배열을 만드는 거예요. array. 난수들로 이루어진 그 배열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그런 함수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난수를 만드는 거는 왜 중요하냐면 신경망에서 되게 중요했습니다. 신경망에서는 사실 우리가 직접 난수를 만드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 어떤 초기 값을 난수로 시작을 해서 뭔가 최적화시켜 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네, 그러면 처음에 난수로 만들어졌던 숫자들이 신경망을 거치고 거치고 이렇게 거치면서 어떤 최적화된 값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럴 때 처음엔 난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네. 난수를 만들어내는 몇 가지 함수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수를 만드실 때에는요, 난수들로 이루어진 배열, 정확하게는 난수들로 이루어진 배열을 만드실 때에는 랜덤이라고 하는 서브 모듈을 사용하셔야 돼요. numpy 모듈 안에 함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numpy 모듈 안에 랜덤이라고 하는 서브 모듈이 있어요. 그 랜덤이라고 하는 서브 모듈 안에 함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함수는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란드라고 하는 함수예요. 란드 함수. 이 함수는요, 이 함수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범위의 난수들로 이루어진 앤디 어레이를 만들어줘요. 그럼 여기 있는 D0, D1, D2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D0, D1, D2 이런 것들은 뭐냐면 각 앤디 어레이의 각 차원의 수. 다시 얘기하면 각 차원의 원소의 1차원으로 만들겠다. 1차원인데 난수 5개로 이루어진 1차원 배열을 만들겠다. 그럼 여기 D0에만 값을 주시면 됩니다. 난수들로 이루어진 2차원 배열을 만들겠다. 그러면 로우의 개수와 컬럼의 개수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각 차원의 원소가 몇, 그러니까 쉐입이죠, 쉐입. 근데 란드 N은 쉐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숫자들로 주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ARR이라고 할까요? ARR이라고 하고요. numpy.random 이것도 모듈. 자, 이렇게 모듈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그 중괄호는 모듈이에요. numpy라고 하는 모듈이 가지고 있는 서브 모듈, 하위 모듈인 거죠. random이라고 하는 모듈에 보면 뭐가 있냐면 rand가 있어요. rand 함수예요. 함수. 자, 사용 방법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d0, d1, dn 이렇게 돼 있죠. random values 난수들을 만들어 준다. 어떻게? 주어진 모양으로. 얘가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튜플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튜플로 전달하시면 안 돼요. 숫자들을 하나씩 줘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0 이상 1 미만. 0 이상 1 미만. 앞으로는 이렇게 쓸까요? 앞으로는 범위를 이상 이하라고 하는 이상 이하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지 않고 앞으로는 대괄호는 포함하는 거, 소괄호는 포함하지 않는 거. 이렇게 하면 0 이상 1 미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0 이상 1 미만의 난수들로 이루어진 앤디 어레이를 만들어준다.
아셨죠? 네, 요거 이거 의미 아시겠죠? 의미? 네. 자, 그러면 1차원별 만들어 볼게요. 10개라고 해 볼까요?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 0 이상 1 미만의 난수 10개로 이루어진 1차원 ND 어레이라는 뜻이에요. 출력해 볼까요? AR 프린트 해보세요. 네, 10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너무 많으면 5개로만 해볼까요? 5개. 숫자 5개 들어가 있죠. 숫자 5개인데 이 숫자들은 다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들이에요. 1보다는 작은, 0보다는 크거나 같은. 그러니까 이게 개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개수. 근데 1차원이니까 이렇게 주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3 곱하기 4학년 0 이상 0 이상 1 미만 난수 2 곱하기 6개 6개로 할까요? 6개로 이루어진 모양은 3 곱하기 2 세입에 2차원 ND 어레이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넘파이점 랜덤 모듈점 랜드라고 하는 랜드. 그리고 행의 개수가 두 개, 열의 개수가 행의 개수가 세 개, 열의 개수가 두 개. 출력해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행의 개수가 3개, 열의 개수가 2개. 쉐입이 3 곱하기 2 맞죠? 이렇게 숫자로 전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쉐입을 전달할 때 튜플로 전달하느냐, 숫자로 전달하느냐, 이거는 문서를 보셔야 돼요. 저도 기억 다 못해요. 헷갈려요.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함수들은 튜플로 쉐입을 전달하게끔 돼 있고 어떤 함수들은 이렇게 개수 해서 개수들을 나열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외우시지 못하면 그때 문서를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문서를 보시면서. 아까 제가 문서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넘파이 점, 랜덤 점, 랜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튜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규먼트 이렇게 전달한다는 얘기. 그래서 그 문서만 딱 보면 그리고 밑에 설명은 안 읽어봐도요. 아규먼트를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아실 수 있으세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그 난수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들어낼 수, 어레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난수를 만들어내는 함수예요. 이번에도 난수를 만들어내는 함수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numpy에 랜덤 모듈, 하위 모듈이 있고요. 서브 모듈이 있고 randn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randn. 이것도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d0, d1 뭐 이렇게. d2는 안 써도 되겠죠? 네. 자, 이것도 함수. 함수. 자, 이 함수는요. 평균이 1이고 평균이 0.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 normal standard normal distribution. 표준 standard 정규 normal distribution을 따르는
따르는 난수들의 대역을 생성해 줍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D0, D1 이런 것들은 뭐다? 각 배열의 각 차원의 원소의 개수를 써주시면 된다. 여기서도. 그러니까 사용 방법은 rand랑 똑같아요. 사용 방법은 rand를 사용하시는 방법과 rand(n)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뒤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n이 하나 더 있어요. n. n이 뭐냐면 normal distribution에서 normal n을 따온 거예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표준 정규 분포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표준 정규분포 함수인데요. 이게 표준 정규분포 함수인데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대칭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대칭으로 되어 있고요. 표준 편차가 1 이렇게 생겼어요. 정규분포. 그러면 모든 저거 제가 혹시 표준 정규분포에서 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 이거 숫자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95%, 99% 범위 들어가는 거. 저도 정확하게 숫자는 잘 기억 못하겠어요. 잘 기억 못하겠고. 무슨 얘기냐면 그 난수를 어떻게 뽑아내주는 거냐면요. 어떤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 확률이에요. 확률.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 범위 안에는 난수가 만들어질 확률이 크다란 뜻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 바깥 부분은 난수가 만들어질 확률이 적다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 대략 한 1.23? 마이너스 1.23? 한 그 정도? 네. 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에서는 난수들이 굉장히 많이 뽑히는 거예요. 난수들이 굉장히 많이 뽑히는 거고 굉장히 큰 숫자,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라든가 플러스 5라든가 굉장히 큰 숫자들은 굉장히 드문 확률로 난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는 난수들의 배열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서 이 그래프가 이게 확률을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위쪽에 있는 란드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0과 1 사이의 난수들인데 균일한 분포예요. 그러니까 동등한 확률로 나타나는 거예요. 0.1이 발생할 확률과 0.2가 발생할 확률과 0.3이 발생할 확률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균등분포라고 합니다. 이 범위의 균등분포. Uniform distribution. 늘 따르는 난수들의 배열을 만들어줘요. 정확하게는 uniform distribution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x축이 0에서부터 1 사이 0에서부터 1 사이에 발생할 확률이 다 동일한 거예요. 여기 있는 숫자가 난수로 뽑힐 확률도 똑같고 여기 있는 숫자가 난수로 뽑힐 확률도 똑같은 거예요. 그 바깥쪽은
바깥쪽은 난수로 뽑힐 확률이 제로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숫자들이 고르게 나오겠죠. 이 안에 있는 숫자들이 고르게 나오는 거예요. 0.6이 나오기도 하고 0.1이 나오기도 하고 뭐 0.3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0.6이 되게 여러 번 나오는 것 같지만 숫자를 그 많이 증가를 시켜주면은요. 증가를 시켜주면 네. 균일하게 나올 거예요. 균일하게 나올 거고 표준 여기는 표준 점기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2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난수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바깥쪽은 난수들이 적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것도 1차원 하나 만들어 보고요. 2차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RLAN 파이점 랜덤 모듈 랜덤 모듈 점 랜드 n을 사용하시면 랜드 n 랜드 n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도 사용 방법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자, 1차원 먼저 만들어 볼게요. 다섯 개만 만들어 볼까요? 다섯 개만 프린트 ARLAN 마이너스 0.3도 있고요. 플러스 0.9도 있고요. 마이너스 0.5도 있고요. 0.6, 0.05 이렇게 있어요. 10개 한번 해볼까요? 10개? 10개 해보시면 네. 보시면 1.3도 나와요. 마이너스 1.3도 나와요. 마이너스 1.5도 나와요. 플러스 1.7도 나와요. 어때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네,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 1.25, 1.3, 1.5 요 정도. 네. 그 안에서는 숫자들이 굉장히 자주 뽑혀요. 그 안에서는 0에 가까운 숫자들이 0에 가까운 숫자들이 자주 뽑히고요. 0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굉장히 드물게 뽑히는 거예요. 한 1000개 정도 난수를 만들면 그 중에 한두 개는 뭐 100이 넘는 그런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정규분포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정규분포가 무슨 의미인지. 네. 이 차원으로 만들어 볼까요? 넘파이점, 랜덤점, 랜드 n으로 만드는데 로우의 개수를 두 개만 할까요? 컬럼의 개수를 세 개로 할까요? 어떤 모양인지 이해되시죠? 어떤 모양인지 로우가 두 개, 컬럼이 세 개 그런 의미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0.08, 플러스 0.3,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난수기 때문에 숫자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를 거예요. 랜덤하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순서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다르겠죠.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이번에는 난수를 만들어내는 마지막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난수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더 많은 모듈들이 더 있어요. 더 많은 함수들이 있어요. 있는데, 뭐, 다 할 필요는 없으세요.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사용 방법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등장하는 용어, 뭐, 예를 들어서 균등분포라든가, 표준 전기 분포라든가 이런 용어들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살펴볼 함수는요. 랜덤 모듈의 랜드 인트예요. 랜드 인트. 랜드 인트는 사용 방법이 로우 하이 사이즈 그리고 D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얘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요. 파이썬에 랜덤 모듈이 있었잖아요. 랜덤 모듈에 뭐가 있었냐면 랜드 레인지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랜드 레인지랑 비슷해요. 랜드 레인지랑 비슷합니다. 자, 이거는요. 로우는 포함이에요. 로우 포함. 하이는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로우 이상
하위 미만, 미만의 이런 범위에 이것도 균등분포고요. 그러니까 동일한 비율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균등분포를 따르는 정수들, 정수 난수들의 배열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사이즈 파라미터 있죠. 사이즈 파라미터에는 파라미터는 ND array 예, ND array의 shape을 무엇으로 정수 또는 tuple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shape이에요, shape. size라고 되어 있는데 size를 주시는 게 아니라 shape을 주셔야 돼요. 1차원이면 shape이나 size가 같죠. 1차원이면 size가 개수가 돼요, 개수가. 근데 2차원 이상에서는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 row와 column의 개수를 곱해서 사이즈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로우와 컬럼의 개수를 따로따로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이따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D타입은 생략하셔도 돼요. D타입은 기본값이 있기 때문에 네. 이 D타입을 만든 이유는 D타입을 준 이유는 어떤 인트들을 사용할 거냐예요. 어떤 인트들을 사용할 거냐. 그러니까 8비트 인트를 사용할 거냐 혹은 16비트 인트를 사용할 거냐 이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D타입에는 뭐 8비트 인트냐 뭐 16비트 인트냐 등등등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기본값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전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보통은 사이즈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사이즈까지만 만들어 보죠. 1차원 만들어, 이것도요. 1차원 하나 만들어 보고요. 2차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py.random.randint. 자, low, high, size, dtype 이렇게 되어 있죠. 인트라고만 되어 있죠. 인트라고 되어 있고 밑에 설명 보시면은요, D타입 몇 바이트냐 그걸 넘기면 된다. 기본은 인트다라고 되어 있고 이 기본 인트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64비트 인트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0 이상 10 미만 주석으로 먼저 할까요? 0 이상 10 미만의 정수들로 이루어진 정수 난수 몇 개로 할까요? 5개로 이루어진 ND array를 만들어 볼까요? 1차원 이루어진 1차원 ND array. 자, 그러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시작값 0 이상, 끝나는 값 10 미만, 그리고 사이즈 5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0, 9, 9, 5, 3 이렇게 되죠. 네. 0에서부터 10 미만, 0, 1, 2, 3, 4, 5, 6, 7, 8, 9 이 10개 숫자들 중에서 난수들을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할 때마다 달라질, 실행할 때마다 달라질 거예요. 실행할 때마다. 이렇게. 그렇죠? 네. 로우는 생략하셔도 돼요. 로우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로우를 생략하고 하이만 줄 수도 있어요. 로우를 생략하고 하이만 주는 경우에는
0, 기본값은 0이에요. 0 이상 하이 미만이 돼요. 예, 세시드 있어요. 그것도 numpy에 numpy에도 있어요. numpy.random.seed 요걸로 하시면 고정해서 쓰실 수 있어요. 요거 쓰시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들어지는 숫자가 똑같을 거예요. numpy에 있는 랜덤 모듈에 seed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번 이용해 볼까요? numpy.random.seed 1이라고 할게요. 1이라고 하고 2차원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만수를 생성하는 순서 고정이에요. 그렇죠? seed죠. seed. seed. 자, 이번에는 무엇을 해보냐면 0 이상 10 미만으로 할까요? 10 미만. 미만의 정수 난수 6개로 이루어진 모양은 2 곱하기 3. 쉐입의 2차원 and array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numpy.random.rand.int 0은 시작하는 값 0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럼 10이라고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size에다가 shape을 주시는 거예요. shape을 뭐라고? 2,3. 그리고 print 해볼까요? 항상 똑같은 거를 주죠. 589500 이렇게 주죠. 됐습니까? 네. 뭐는 생략할 수 있다? 시작값 0은 생략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1 이상이라고 하면 그거는 생략 못해요. 네. 레인지 사용하시는 방법하고 비슷하죠. 레인지도 0부터 시작인 경우에는 0은 생략해도 되잖아요. 끝나는 값만 주면 되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여기에 사이즈를 1차원인 경우에는 정수로 몇 개, 2차원인 경우에는 사이즈를 튜플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튜플로. 모양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양을 주시는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교재를 못 받으시긴 하셨겠지만 예. 그 더 많은 함수들이 있어요. 그 앤디 어레이를 만들어주는 함수들이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있어요. 근데 뭐 지금 그거를 다 정리해봐야 나중에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만 제가 알려드렸어요. array, a range, range를 이용한 array. 그 다음에 난수로 만들어내는 거. 이런 것들은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만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더 많은 것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루해하실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간단하게 그래프도 좀 그려볼까요? 그래프도? 함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죠. y는 x의 제곱. 이거 어떻게 생겼어요? 요 정도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요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고, 원점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고, 0에서 멀어질수록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죠. 자,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하는 거는 뭐죠?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는 것은 이 안에, X를, 이 안에 이 점들을 뽑아서, 어떻게? X라는 점을 뽑아서 그 점에 해당하는 Y축 점을 찍고, 점 하나를 뽑아서 여기 있는 Y축 점을 찍고, 점 하나를 뽑아서 여기 있는 Y축 하나를 뽑고, 그래서 어떻게? 그 점들을 모두 다 연결하면 그게 이 함수의 그래프와 비슷하게 보이겠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우리 X제곱이라고 하는 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X포인트라고 할게요. X포인트. 넘파이에 A레인지 이용할까요? 마이너스 5부터 6까지로 할게요. 그러면 얘는 어떤 배열이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뭐 있겠죠? 그 다음에 3, 4, 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배열이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더 있지만 점이 전부 11개죠, 11개. 맞습니까? 다 쓸까요? 뭐 얼마 안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된 리스트죠. 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Y 포인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 이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그럼 어떻게? 여기 있는 숫자들의 제곱을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X 포인트 제곱. 변수 이름이 너무 길면 XY라고만 할까요? 이렇게. 자, 이거 뭐예요? Y는 X의 제곱. 맞아요. 제가 여기 쓴 공식하고 똑같죠. 프린트 한번 해보세요. X 프린트 해보시고, Y 프린트 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서 numpy array가 굉장히 편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 수식 있죠. Y는 X의 제곱. 마치 숫자 하나만 생각해서 수학 공식 만드는 그거를 그대로 생각하시면 배열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 똑같은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렇지 않아요? 되게 쉽죠? 네. 자,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는 것은 그것도 쉬워요. 그래프 그리는 거는 저희가 나중에 제가 그다 정리를 해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한번 보기만 하세요. 예제니까. 우리 import 할때 파이플럿 import 했죠. matplotlib.pyplot. 어저께 한 거여서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세요? 네, 여기. matplotlib.pyplot. 파이플럿이라고 하는 서브 모듈을 import를 했잖아요. 줄여서 plt라고 하기로 했죠. plt. 이거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시는 방법은 plt. 플롯 x좌표 y좌표 plt.show 보여주기 끝. 어때요? 너무 쉽죠? 옵션 조금만 줄게요. plt.grid라고 주면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주 부드럽진 않죠? 곡선이
아주 부드럽진 않습니다. 왜 아주 부드럽진 않냐면 뚝뚝뚝뚝 끊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5에서 점 하나 찍은 거고 25라고 하는 점을 찍은 거고요.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16이라고 하는 점을 찍은 거고요. 마이너스 3에서 9라고 하는 점을 찍은 거고요. 마이너스 2에서 2는 4라는 점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점들을 이렇게 이렇게 연결한 거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진 않아요. 아주 부드럽진 않지만 그래도 뭐 비슷하게는 나왔죠. 맞습니까? 비슷하게는 나왔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레인지를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면 더 부드러운 직선이긴 하지만 그 직선들이 굉장히 좁은 간격으로 직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곡선처럼 보이겠죠. 곡선처럼.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럼 X하고 Y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X는 numpy점 range 사용하는 거예요. range. 범위는 마이너스 5부터 6까지. 마이너스 5부터 6. 5까지로 할게요. 5까지. 여기서는. 왜 5까지로만 하는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0.001. 이게 range하고는 조금 다른 점. range에서는 플러스 1씩 증가시키거나 2씩 증가시키거나 3씩 증가시키거나 이렇게만 했었죠. numpy의 array range는 소수점을 쓸 수가 있어요. 소수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999, 마이너스 4.998, 마이너스 4.997 이렇게 0.001씩 커져요. 그러니까 얘는 무엇을 만든 거냐면 어떤 배열을 만든 거냐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999, 0.001을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4.998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4.998, 4.999, 5.0까지는 안 가요. 왜 그러냐면 5보다는 작을 때까지입니다. 요런 리스트가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굉장히 촘촘하겠죠. 굉장히 촘촘할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y를 다시 그려요. y는 x의 제곱. 훈련 안 해봐도 되겠죠. 바로 그릴게요. plt점 플러스 x좌표 y좌표. plt점 그리드. 이거는 격자무늬 보여주기. 마지막으로 그래프 보여주기. 네. 위쪽에 비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돼 있죠. 이게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에요. numpy의 배열을 이용해서 x좌표들을 만들어주고요. x좌표들을 만들어주고 그 x좌표를 만든 거를 가지고서 함수식을 만들어요. 그럼 이 함수식은 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동작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999의 제곱, 마이너스 4.998의 제곱 다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x와 y가 원소의 개수가 동일하겠죠? 그걸 x축, y축 평면에다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점을 찍는 거예요. 점을 찍어서 그 점들을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부드러운 곡선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3차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들 y는 빨간색으로 할게요. x의 3승 빼기 x. 이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x로 묶어주면 x제곱 빼기 1이죠. 저거는
x 빼기 1, x 더하기 1이죠. 맞아요? 어, 요거 인수분해라고 하나요? 요 정도는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래프가 x가 어디일 때 y가 0이 될까요? x가 0일 때 y가 0이 되고요. x가 1일 때도 y가 0이 되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y가 0이 돼요.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어떻게 지나냐면 요렇게 지나는 게 돼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에도 y는 0이고요. x가 0일 때에도 y는 0이고요. x가 1일 때에도 y는 0. 그리고 모양은 이렇게 두 번 꺾이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돼요. 요거 한번 그려볼까요? 요거 한번. x는 아까처럼 만드시면, 아까랑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numpy.a range. 마이너스 3부터만 할까요? 마이너스 3부터만. 굳이 뭐, 마이너스 5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플러스 3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큰가? 마이너스 2까지만 할까요? 마이너스 2까지만 하죠. 2까지. 거기도 구간을 촘촘하게. 001, 뭐, 이런 정도면 부드럽게 보여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y는 x의 3승. 빼기 x. 뭐라는 거예요? 이 공식 그대로 써준 거잖아요, 지금. 이 공식 그대로 써준 거죠. 공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래프 그리시면 돼요. plt점 plot. x좌표, y좌표. plt점 grid, plt점 show. 네. 이렇게 됩니다. 범위를 조금 바꿔볼까요? 범위를 조금 바꿔보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요 정도만 해볼까요? 모양 맞죠? 맞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X축이에요.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그죠? 여기 원점이 있고요. 여기 원점이 있고요. 여기가 1에서 만나죠. 1에서 0이 되고요. y가 또 0에서 0이 되죠. 그럼 여기 어디죠? 마이너스 1. 요런 3차함수 그래프입니다. 네. 재밌지 않아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numpy에 이렇게 그 배열만 잘 만들면 배열만 잘 만들어서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사실은 우리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수학적인 거고. 나중에 그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내용들 그래프 그리는 그런 거 할 때 이 플롯이라고 하는 거 이용할 겁니다.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플롯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